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리며 위태로웠지만 다급해 보였습니다. 한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자 흔들거렸지만 절박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공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를 맞으면서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문은 들었지만 자신의 두 눈으로 세자의 옥체를 보고 나니 더더욱 호흡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원군 이세환의 처였습니다. 병상에 있는 세자의 안색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들려왔으나 염습에 참여해 직접 마주한 옥체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검었으며 눈, 코, 입, 귀, 얼굴에 있는 일곱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감싸는 검은 면목이 둘러져 얼굴이 반쪽만 보였는데 종이와 얼굴 무엇이 더 검은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감히 누가 세자를 해한단 말인가? 국기를 문란하게 할 일이 펼쳐졌으니 반드시 그를 잡아내지 않을까? 그런데 그날부터 일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아버지 인조가 이상하게 장례를 서둘렀고 3년을 입어야 할 상복 착용도 7일로 줄이라 명을 내렸습니다. 이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 서둘러 지워지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들었습니다. 이세환의 처는 세자를 염하는 자리에 임금이 신하들의 참여를 금지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 과연 소현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최고의 역사 전문가 한 분 모실까요? 데려보내! 들어오십시오. 자. 빨리 빨리 앉습니다! 빨리 빨리! 여기는 해주시네. 너무 고맙다. 소현 세자의 죽음이 과연 독살이냐, 독살이면 누가 죽였냐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인조실록입니다. 실록은 이제 공식적인 기록 문서죠.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자는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검은 명목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 멱목이 검은 헌검인데 검은 천하고 얼굴하고 똑같았다. 갑자기 소름 돋았어. 여기서 다 피가 흘러나오죠.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 네, 시신 상태부터 네, 크라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네. 사실 애매한 게 이게 일종의 추상적인 의미 같기도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검은 빛을 띄었는데 선혈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 자체가 현대 법의학자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구나.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막 나오는 거 맞아. 그런데 죽은 지 바로 나오진 않아요. 부패약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떤 기록을 찾다가 국과수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코멘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 소현 세자의 시신 상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사람의 몸이나 이제 이 사체의 색깔이 검거나 검푸른 색을 띨 경우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청색증이라 우혈, 두 번째는 이제 시반, 피가 가라앉은 거, 세 번째가 부패됐을 때 바뀌는 건데 청색증은 피부가 말 그대로 청색, 암청색이나 청남색을 띠는데 시반은 암적자색, 약간 좀 붉어지죠. 하나는 푸르고 하나는 붉고 근데 세 번째가 부패인데 부패는 시체의 세균이 침습하면서 유기 조직이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암녹색 혹은 흑색으로 변한다.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간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변색은 이 세 개 중에서 부패에 가깝다. 청색증이나 중독에 의한 시반으로 얼굴 비롯해서 온몸이 검게 변한다는 것은 현대 법의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부패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죽은 날이 음력 4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된 날이 줄곡제라 그래서 이달 지난 6월 27일이니까 두 달 정도 이제 지난 때의 기록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본 것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두 달 지나서 본 걸 바로 기록한 건지. 아니 두 달 지난 다음에 시체를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그래서 예. 선생님이 보기엔 역사 저기 맥락 안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시신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부패된 상태로 놓았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게 인조실록이잖아요. 인조실록은 철저하게 서인들에 의해서 지금 그 정치적인 색깔이 반영됐던 그 역사서예요. 네. 원래 우리나라 실록은 왜 세계 기록 문화에서로 남아있냐면은 수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수정실록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수정이라고 쓰죠. 예, 네, 수정이라고 네. 쓰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인조실록 같은 경우도 약간 수정이 가해졌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분명히 독살에 관한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 기록 날짜를 갖다가 이렇게 썼던 부분들은 뭐 이걸 의도적으로 UIC를 썸으로써 뭔가 누군가 생각했을 때 생각이 혼선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부러. 근데 이제 당시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이라고 해서 이제 비소하고 황상을 섞어가지고 당시 이제 탕약, 사약을 만들 때 많이 이걸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번침, 여기다 묻혀가지고 직접 몸 안에 찔러 넣은 게 아니냐. 왜냐면 탕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얼굴이 검게 변했기 때문에 너무 증상이 똑같지 않냐. 뭐 이런 의혹 근데 이걸 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비상을 썼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독약이 있잖아요. 네. 독약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잘 안 들어가요. 삼키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피부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약의 효과적인 독약은 뭐냐면 약한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비소에다가 약한 걸 섞어서 쭉 들어간 다음에 퍼지게 해야지 죽는 거지. 네. 여기만 하면 여기 막혀서 여기만 뚫어버리면 된다는 게. 이게 네. 우리가 이 번침에다 넣게 되면 어떤 거냐면 거기 부분이 먼저 농이 생기거나 이렇게 돼야거든요. 부검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걸 명확히 본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여기서부터 퍼졌냐? 그렇죠. 네. 근데 이 바늘에 묻히면 굉장히 양이 그렇죠. 정말 적을 것 같은데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아, 근데 좀 전에 그 참 그 뭐 흥미로운 지금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소량으로 이게 가능했냐 안 가능했냐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명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을 좀 간접적 지배를 하는 그 17세기를 넘어가면서 청나라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때부터 서양의 그 독국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소현세제가 죽었던 그 당시가 17세기 거의 지금 중엽이거든요. 그럼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약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침으로도 충분히 죽이는 것이 아마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고 보고 이렇게 좀 검은 피부빛이 좀 나면 독살에 좀 의심을 정황을 좀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정황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정확한 사실을 관계로 좀 돌아가서 1644년 11월에 이제 청에 있다가 귀국을 하고요. 귀국 과정에서 학질에 걸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었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의관 이 형에게 침을 맞은 후에 숨을 졌다라는 이 정도까지 이제 팩트가 있는데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조가 집권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인조는 이제 두 번의 전쟁을 맞이해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죠. 네.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강력했던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뭐 조선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세 번 절을 올리고 나서 머리를 아홉 번 찌는 그런 치욕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인질로 이제 자신의 아들 두 명이 이제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제 전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 왕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왜 우리 아들이. 이게 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청나라에 갔을 때 자기가 지금 그 패배했던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우리 아들이 온돌방에서 자야 돼. 아, 몸이 안 좋아. 약해라서. 아, 약해. 온돌방에서 좀 재워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실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현세자가 귀국하기 전에 이제 너무 무리한 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청나라가 그 명나라가 다 망하게 할 때 바로 소현을 데리고 가요. 이것이 이제 훗날 야 이거 청나라가 소현우가 좀 이뻐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단초를 또 제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미난 건 소현이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심양 쪽으로 돌아오다가 또 황제 즉위식 할 때 또 다시 북경을 가게 돼요. 이게 엄청난 그 양이거든요. 결의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한양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또 병이 너무 심해서
오는 길에 잠시 멈춰서 몇 개월의 기간을 좀 한 이후에 한양에 당도를 하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몸이 계속 악화되고 그 당시 이제 내의원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총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처방을 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그 당시의 상황인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학질이면은 우리가 말라리아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2월이란 말이에요. 들어온 때가 모기가 없는 그 계절에 네. 학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질이라고 하면은 말라리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오한이 많았다. 네. 오한을 뜰고 여러 가지 있었던 증상을 얘기하는 거지 꼭 말라리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가장 의심을 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아버지 인조가 이 죽음 이후에 그 처한 어떤 대처들. 일단은 아들이 죽었을 때 보통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좀 마음을 아파해야 돼요. 뭐 우리가 다 알고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관계를 보더라 하더라도 사실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죽고 나서 영조는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사도라는 말은 원래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음을 생각해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생각할 사자에 애도할 도자라고요. 내 아프다.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좀 정상이 아닌 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하지 말고 아들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정황이 있던 거에서 발설을 하는 자를 내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권장치고 말이죠.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발설하면 안 된다라고 엄포를 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는 것도 사실은 예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그 상복을 벗는 예의범죄를 가지고 맨날 사람 죽이고 약사발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조선은 예의의 나라였는데 그날에 왕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3년상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7일로 줄이고 또 신하들 같은 경우는 1년을 입어라 했는데 1년을 입히지 않고 막 한두 달 입는 걸로 끝내버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뭔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죽음을 좀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는가. 네. 저는 가장 이상했던 게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 어휘가 칭을 놓고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맞아요. 어휘는 굉장히 문책당하지 않나요? 맞아요. 어휘라는 것은 사실은 왕 옆에서 주치의잖아요. 예전에는 왕이 주치의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왕이 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뭐 좀 잘못해서 고름이 나서 이것 때문에 뭔가 안 좋아졌어. 그건 주치의 네가 책임져야 돼 라는 부분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지금 이 나라의 국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들을 죽였다고 우리가 좀 가장 좀 의심을 해서 인조도 사실 어이없게도 지금 이 이영익이라는 친구의 침을 맞고 죽게 돼요. 킬러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서 아 이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 게서 잠깐 처벌을 받는 듯 하더니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거 이상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금 그 승정월기라든지 이런 예전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우리나라는 조선은 기록의 나라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야 소현세자의 죽음에는 분명히 뭐 이상한 정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약물 중독이란이 아닐까라는 그런 것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정도 기록이 있으면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고 누군가 이걸 갖다가 장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조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펴봤습니다. 내의원 유우성이 세자의 진료를 보아도 차도가 없자 6일 뒤인 6월 26일 의관 이영익이 세자의 상태를 보았다. 이영익은 세자가 학질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소시호탕을 처방했다. 세자의 몸에 직접 접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들어갈 탕약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처방 이후에 세자의 증세가 계속 호전이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2주 후에 3월 10일에 어의들이 증상이 거의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달 뒤인 4월 16일엔 세자 자신이 거의 나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근데 세자의 오한 발열 증세 5일 후인 4월 21일 재발해서 갑자기 또 극도로 악화돼서 5일 뒤 26일 날 이영익이 번침을 이렇게 딱 넣는데 이걸 맞고 다음 날 주상을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극도로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더 이해 안 되는 게 왜 이영익이 이걸 치유하죠? 내의원이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이영익은 사실 내의원인가요?
그러니까 뇌이온을 발탁이 된 거죠. 시험에서 보면 이제 잡과라는 걸 봐요. 읍과를 봐요. 네. 읍과를 보고 그거에서 이제 합격하시면 이제 전이감이라는 곳에 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거기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뇌이온에 이제 뽑히게 되는 최고로 올라가는 하는데 네. 얘는 특채예요. 아. 이형이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독사설로 계속 몰아간다고 한다면 네. 지금 뭐가 좀 의심이 되냐면은 이형이라는 친구에게 인조도 자신의 몸을 너무 많이 맡겨요. 그리고 이 범침이라는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탕약, 약을 갖다가 다려서 지금 이걸 치유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침을 놓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인조가 그 전에 탕약과는 다르게 좀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현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다음 왕이던 효종에게도 야, 너 이형에게 맞아봐. 이형에게 침을 맞으면 너무 좋아. 또 왜 안 하는 거니 하는데 효종은 자기 형이 지금 이 침을 그렇죠. 맞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이걸 왜 맞아? 나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계속 그걸 거부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기억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왜 이형이가 자꾸 의심을 하냐면 보세요. 지금 소현세자의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후궁 조씨와 사이가 안 좋잖아요. 후부가 그, 네,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이 후궁 조씨의 어머니가 좀 뭔가 안 좋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때 주치의로 자꾸 드나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형이에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맡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친분이 있고 이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후궁 조씨의 어머니하고 이형이하고 추문이 나요. 실록에도 사실 나올 정도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누구나 의심을 볼 수 있는 세간에 굉장히 회자가 됐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궁조 씨가 아무래도 이 세자빈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영익이 이 후궁조 씨의 그 지시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이 소연을 갖다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후궁조 씨가 문제가 아니라 인조는 이 아들을 갖다가 아들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가장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두려움은 잔혹함을 낳는다고 하고 있고요. 의심은 또 두려움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권력을 놓고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나라 시절에만 해도 원나라의 힘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왕위를 바꿔요. 뭐 충렬에서 충순왕으로 바꿔 다시 충순왕이 마음에 안 들었고 다시 충렬을 갖다 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봐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나라가 들어섰는데 나는 청나라에게 완전히 패배했는데 내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버지 청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청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뭔가 정복하고 정벌하고 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라면서 오히려 그들의 문물을 지금 배울 때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를 선물하면 청에서 가던 벼루를 선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벼루를 선물했어? 근데 벼루를 던졌어? 아무런 얘기였는데 벼루 선물한테 벼루를 던지는 아빠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앞에 어떠한 말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지금 청나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고 개치는 거죠. 아니 너는 아버지가 지금 세 번 절을 올리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릴 때 어떻게 조아려요? 그냥 이렇게 조아린 게 아니에요. 청나라 홍타시가 위에서 들어요. 네 머리가 여기를 찢어서 아이고. 그 소리가 나의 머리 귀에 들릴 때까지 찢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봤다는 거야. 근데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들었어. 청나라 우리 좀 나 이거 좀 받아들여야 돼. 아빠 내가 보니까 청나라 엄청 강해. 근데 또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담샤리라는 친구가 천주교를 갖다가 상당히 이렇게 그런 친구랑 또 막 너무 교류했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청이 너 이제 나라 조선 나라 왕 세자로 바꿔. 이렇게 명을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일 정도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지금 청의 힘이 사실 강했었고 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소현세자가 사실 자신의 그 청나라의 입장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굉장히 조선을 갖다가 완전히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왕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인조가 지금 사실상 뭐 정묘란 병자호란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안일어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청나라가 와서 뭐냐면 군신관계를 맺자라고 했어요. 임금과 신하관계를 맺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인조는 맺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대부분의 신하들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성리학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명나라 우리가 부모입니다. 이 나라를 배신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니까
지금 실록에서 봐서도 우리가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인조의 인조가 그 최명길이라는 친구가 네, 와서 이 국서를 가지고 조금 이제 항복하겠다라는 국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좀 더 붙일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조가 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데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신하가 와서 이걸 찢어버리죠. 이걸 찢어버리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인조가 간청을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끊임없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조선은 신하들에게서 성냥에 미쳐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조선이 굴러가니까 또 다른 왕이 등장한데도 이 왕이 우리 말을 들을까? 이건 나중에 우리의 또 다른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듣고 사상이 청나라에 굉장히 좀 심취 있는 네. 이 소현이라는 친구를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충분히 이 나는 든든한 우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인조가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그 대표적인 일화가 소현세자의 아내죠. 네, 며느리에게 되게 굉장히 이제 강박적으로 굴고 의심을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 소현세자는 죽었어요. 이미 죽고 없고 이제 세자빈, 강빈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에서 세자가 사망한 지 얼마 후에 이제 수락상을 받았는데 인조가 갑자기 크게 노하면서 수저를 팍 던집니다. 네, 전복을 집은 수저가 이제 검게 변했다. 독이다. 인조가 갑자기 무슨 증거가 있는지 갑자기 이거는 세자빈 강씨의 사주로 나에게 독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해서 궁녀를 잡아서 문책을 해서 대답을 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강빈의 궁녀 두 명을 이제 내사옥에 국문케 했고요. 강빈은 결당으로 감금 조치를 합니다. 네. 왜 그러면 인조는 자신의 아들은 뭐 청나라에 좀 사주를 받고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충분히 미워할 수 있다. 근데 왜 그 며느리까지 보통 이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라고 하면은 희양이라는 곳에 가 있었을 때 이 소현세자 입장이 되게 난처해요. 청나라는 뭐라면 자치권을 줘요. 겉으로는 네가 스스로 다스리라고 했지만 너 그런 권리를 줬으니까 의무도 있어야지. 우리한테 이제 음식 같은 거 공급받지 말고 네가 스스로 거기를 갖다 경작하고 알아서 네가 먹을 것을 생산을 해.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 심양관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사는 곳. 이 심양관은 사실은 인조 입장과 청나라 입장을 갖다가 되게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럼 먹을 걸 어떻게 생산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 있는 그 토지를 갖다가 잡혀간 포로들을 통해서 경작을 하고 이문을 남겨서 장사를 해요. 굉장한 많은 장사에서 이 심양관의 관소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조선왕조 실록이 있거든요. 소현세자고 강빈의 능력이 그 정도로 뛰어났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선왕조에 있는 많은 사대부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좀 약간 천하게 봤을 거예요. 천하게 봤죠. 그럼 천하게 봤는데 만약에 인조가 그런 강빈을 갖다가 두둔하고 이걸 갖다 감싸고 한다면은 자신의 정통성과 자신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거야. 소현세자 옆에 있던 강빈도 똑같은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총애하고 있는 후궁조 씨가 모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모함을 갖다 뒤에서 강빈이 조종했다라고 했을 때 인조가 한 번 넘어가요. 한 번은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계속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복에서 독이 나왔다고 좀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후궁조 씨가 또 뭐라고 하면 이거는 뒤에서 강빈이 또 조종한 거다. 강빈이 한 거다 했을 때 인조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건 강빈의 소행이 맞다라고 하면서 죽이고 손자들까지 나중에 다 와서 죽여버리거든요. 첫째, 둘째.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인조가 이렇게 며느리와 손자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인조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구도가 분명히 작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끔찍한 이런 일을 계속 벌이지 않았을까 생각. 그게 후계 구도와 연관이 되죠. 사실은 왕이 죽어도 왕의 아들이 사실은 먼저 1순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하들은 누가 왕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철저하게 청을 갖다가 정벌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왕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게 효종이 왕이 되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지금 소현세자와 소현세의 동생 공림대군이 청을 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 청나라를 똑같이 봤는데 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청나라는 정말 발전된 나라야.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한 사람은 야 이거 청나라 우리가 정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가능해요?
복림대군이 후자죠. 후자. 복림대군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둘 다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청나라는 정말 강성했던 나라야. 복림대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재미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효정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벌론이 계속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북벌을 하자고 해놓고 나서 효정은 말려주기를 바래요. 실제로 북벌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알아요. 어차피 북벌이 불가능한 거죠. 전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그래? 난 북벌을 하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러면 니네가 전 그렇다면 다음에 할까? 이런 식으로 괜히 서로 짜고 치는 고습을 계속하면서 북벌, 북벌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하들과 왕이 그걸 통해서 결국 조선세를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구도로만 삼는 거지 실제로 북벌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신하도 왕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북벌을 하려고 하면 군대 시스템을 바꾸고 뭐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지 않고 말만. 근데 그러면 그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복림대군도 소현세대랑 생각은 같았다. 그런데 소현세대가 죽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저래다 나도 갈 수 있겠다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의 누구의 등을 업어야 되는지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벌론을 받아들인 상황. 그걸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네. 누가 이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 우리는 300년마다 그런 주기가 온대요. 우리 15세기에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다가 200년의 침체를 거치고 18세기 때 우리가 강성한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20세기 또 계속 또 침체하는데 우리가 이제 딱 300년을 맞이했던 지금 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기를 보면 또 어때요? BTS라든지 또 우리가 또 삼성이라든지 이런 또 국제적인 기업들이 나왔을 때 요 분위기 때 우리 한국이 좀 이 시기를 잘해서 좀 살리 나간다면은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어떤 또 침체 기간인 더 번성한 강성한 나라 되지 않을까라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뭐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이제 왜 왕이 자기 자식이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왕이 물려주고 자기가 되고 뭐 이렇게 오왕 그렇게 난릴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였고 맞아요. 결국은 이제 정치 세력 안에서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아들이 아들이 아니네요. 왕이 세습처럼 그냥 물려주고 끝이 아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대통령이 한 명 바뀌면 그 모든 거에 딸리는 여러 가지 이권들이 많이 그 딸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하면 군비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군비를 확장해놓고 실제로 전쟁이 일으킬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군대를 계속 양성하는데 그 당시에는 용병제였다고요. 야 우리 100만 만들어야 돼. 그럼 100만을 만들 수 있는 그 돈을 받아다가 그걸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고 이게 엄청난 이권이 많이 개입됐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중시되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들이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명분만 있는데 실제로 명분도 아닌 명분을 가진 나라.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 아마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